녹파주 주방 저자 미성이고요. 1827년 전통 식품명 원문 도금 되겠고요. 원문입니다. 그거에 관련된 번역문이고요. 조리법입니다. 미술 1. 백미 한 마를 깨끗이 씻어 하루 반 담았다가 가루를 내어 넓은 그릇에 담는다. 2. 물두 마를 끓여 쌀가루에 부어 멍울이 없게 잘 갠다. 3. 하룻밤 재워 식으면 노룩가루 3대를 섞어 항아리에 담는다. 덧술 1. 미술이 익으면 찹쌀 1.5말, 백미 1.5말을 깨끗이 씻어서 하룻밤 담았다가 찐다. 2. 매밥은 물 1.5말을 섞어 식히고 찰밥은 그대로 식힌 다음 물 1.5말을 부어 미술에 버무려 담는다. 3. 뜨겁게도 차갑게도 말고 하여 14일 후에 쓴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조리 기기는 항아리가 되겠습니다.